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구원 계획의 개요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력하여 애굽 바로를 대항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혼자 이큰 일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력하여 바로를 대항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모세는 혼자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과거의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 장로의 대표적 인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 편에서 대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은 애굽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신이며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애굽은 고대로부터 태양신 라를 숭배했고 결국 바로를 태양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태양신 앞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낸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장차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숭배하고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바로가 얼마나 무력하고 형편없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흘길쯤 시내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순종해야 할 율법과 희생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희생으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는 실제로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게 종으로 타는 세속적인 삶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흘 길을 떠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라고 한 것은 죗된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히브리인들의 해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징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까 하나님은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믿음의 시련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금방 모든 것이 좋아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시련이 올때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And I will give these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 favor는 은혜와 은총, 친절의 의미가 있지만 편애, 편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애굽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상황을 연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이 편드시는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애굽 왕이 무조건 다 들어주는데 그것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 등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은금, 폐물 등 귀중품은 실상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거룩한 기명들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하고 강력한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 이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자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